전도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是传道委员会献身礼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应该怎样传道？ 또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 됩니까? 而且怎样度过剩下的余生？ 또 우리는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我们遇到很多的困难，而且我们周围的环境也不是很好。 일단 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首先，这传道是在神的绝对计划当中的事。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从某个意义上是非常难，但是从某个意义上又是非常容易的。 그런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옵니다. 但只要这个部分成就的话，所有的应允自然跟来。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오면 모든 게 다 따라오죠. 이미 这是在神的绝对计划里，所以只要这个跟来的话，一切自然跟来。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전도 속에 있을 수 있냐? 那我们圣徒们怎样才能够住在这个传道里呢？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有非常重要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出现了这样的话语。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说撒母耳所说的话一句也没有落在地上。 언제 말입니까? 是在什么时候？ 하나님의 음성들은 영적 체험한 이후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当听到神的声音有这属灵体验之后，他所说的一句话也没有落在地上。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갈 그겁니다. 这就是我们要度过一周而且一生的重要部分。 자, 이 역사가 쭉 있습니다. 有历史。 아브라함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亚伯拉罕也在这里面。 언약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那握住应许，亚伯拉罕开始筑坛。 예, 이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따라왔죠. 亚伯拉罕只是住在这里面，但是一切自然跟上。 여러분 이 속에서 이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只要你们在这里面做事业，还有做事情、做一切的话，自然应允，自然跟来。 예, 가장 쉬운 건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也许这是最容易的，但是也是最难的。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은 표가 안 나잖아요. 가장 쉬운 겁니다. 亚伯拉罕 筑坛是看不出来的，而且这是最容易的。 근데 이게 왜 어렵는고 하니까 우리 언론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为什么这是难的呢？因为眼前看起来好像没有立即到来应允。 아,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중단한 줄 모르죠. 야, 我们祷告的时候应该立即到来应允，但是没有立即到来，所以我们就不能把它当作为重要的。 이걸 정확하게 누리는 거 보고 사실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正确享受这个，这叫做信心。 자, 이 언약이 여러분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那这个应许是这样传下来的。 요셉에게 전달됐습니다. 传达到约瑟身上。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처음 처음 봤다고 얘기했죠. 我第一次看见被耶和华的灵如此感动的人。 그래,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只要住在这里面就可以。 여러분이 사실은 그 어려움 당할 때 참는 것보다는 이 속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事实上，你们遇到困难的时候，比起忍，住在这里面反而是非常容易的。 정말 우리 어떨 땐 주위에 답답한 일 많잖아요. 真的，我们周围有很多让我们愁苦的事情。 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응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住在这里面就是蒙应允的最好的捷径。 자,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흘러왔죠. 而且这个祝福源源本本流传下来。 자, 이게 모세에게로 这传到了摩西。 모세에게 와서는 이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능력이 나타나죠. 是来到摩西身上，是在何烈山出现了能力。 사실 이때 이후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事实上，从这个时候起，摩西有了变化。 자, 이런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쭉 흘러가는 걸 보셔야 돼요. 你们一边听一边要看到神的话语是怎样流传下来的。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我们只要进到这里就可以。 자, 이 축복이 흘러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这个祝福一直流传下来，然后他们出埃及。 그러다가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然后其中今天传达到了本文撒母耳身上。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현주소입니다. 这是在说明什么呢？是神的人应该住着的现住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뭐 서울에 살고 뭐 광주에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我们肉身上什么住首尔或是住光州，但是我们属灵的住址应该是这里。 자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是这样原本承接下去。 다윗에게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承接到大卫，大卫身上，从这日起，耶和华的灵大大感动大卫。 이게 전도자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这是传道者各位的现住址。 여러분은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한 현주사가 여기입니다. 你们剩下的余生最重要的现住址正是这里。 자, 이 축복 그대로 지금 계속 흘러 넘어가죠. 而且这个祝福原本正在流传下来。 자, 이게 이제는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这传达到伊丽莎。 열왕기 2장 9절 10절 11절 같은 말입니다. 列王记下2章9到11节是一样的话。 나의 거할 곳은 베델 여리고가 아니고 여기에 있게 해달라. 我该住的地方不是伯特利，不是耶利哥，让我住在这里吧。 자, 이것이 이제는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똑같이 전달이 넘어갑니다. 而且以赛亚6章1到13节也原样传达到这里。 자, 이 언약의 축복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성취되어지죠. 这应许的祝福在使徒行传2章1到47节得到成就。 전도자 여러분이 있어야 될 현주소입니다. 这是传道者各位应该住着的现住址。 그러면 이 현주소를 보게 되면요, 과거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되어져요. 如果看到了这个现住址的话，过去不会消失，而是在过去中会发现非常重要的。 이 언약 속에 딱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들었던 나실이라는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죠. 因为住在这个应许中，所以从母亲那里听到的拿西尔人的应许重新得到恢复。 그러다가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 누워서 굉장한 걸 보게 됩니다. 而且在圣殿躺在约柜旁看到非常重要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这时听到了神的声音。 이게 전도자의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这成为传道者的重要的道路。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은 평신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平信徒也好，只要住在这个祝福里的话，大家必定会胜利的。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从这时起也不用担心该做什么，会准确出现未来。 이때부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从这时起也能看见将来会发生怎样的事。 네,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되죠. 사무엘靠此在为了成就神极大的事情被使用。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은 이 현주소에서 응답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과거, 미래 보이게 됩니다. 所有的传道人只要在这现住址当中享受的话，必定能够看到过去还有未来。 자, 드디어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终于这撒母耳做了非常重要的事。 네, 곧 이거 중간에 보고 크게 볼 것 같으면은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미스바 운동을 이런 걸 근거로 하게 됩니다. 在那后面，撒母耳以前面的为根据，兴起了米示巴运动。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这些没有立即成就，也是持续会到了应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메시지 들을 때도 제 설교를 듣지 말고요, 기도 속에서 이 속에서 들으면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게 되죠. 所以当大家听信息的时候，不要认为是听我的讲道，而是在应许的流向中，如果听的话会。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서 안 되죠. 一整天礼拜的人，如果只听人的礼拜的话，那就很难。 여러분이 이 속에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如果你们在这里面听讲道话的话，必定能够看见未来。 그것도 미래란 건 지나간 과거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과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而且这个未来不是过去的，而是神应许的过去也能看见。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而且撒母耳活着的时候，战争止息。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서게 되죠. 자,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위원회가 어떤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今天礼拜的时间也很重要，但是我们传道委员会应该蒙怎样的应允？ 이 전도는 영적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传道是阻挡属灵灾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도 되고 열매 드러난 것 이전에 눈에 안 보인 영적 재앙들을 쫙 막는 게 전도예요. 传道也能复兴教会，也能出现果子，但是在这之前，传道是在灵里面，是在阻挡属灵的灾殃。 두 번째입니다. 第二个， 전도는 위기를 막는 것입니다. 传道是在阻挡危机。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다는 왜 주위에 누가 전도할 때는 굉장한 말입니다. 위기를 막는 거예요. 所以你们在传道，你们身边有人在传道，这是非常重要的，是阻挡危机。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러지 전도 자체가 열매 있든 없든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본身 有没有 果子, 它 能够 阻挡 재앙. 자, 보세요. 我们再看. 사무엘은 지금 이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是住在这里，撒母耳上三章十节。뭐 한마디도 말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도 속에 계속 있거든요. 一句话也没有落在地上，说明他一直住在祷告中。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절 10절에 보니까 但撒母耳记上四章一到十节。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约柜被夺走。 어떻습니까? 你们觉得怎么样？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언약궤 빼앗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사무엘은 이 재앙 막는 기도가 계속된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계시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멀리 관계된 곳에 재앙 막는 일로 분명히 일어난다. 你们在这里所做的祷告，在你们周围还有很长远，将必定会成为阻挡灾殃的事。 여러분 주위의 모든 흑암이 꺾여지길 바랍니다. 愿你们身边的所有的黑暗倒塌。 자, 언약궤 빼앗겼는데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约柜被夺走了，撒母耳只能袖手旁观呢。他所说的话一句都不会落空的。 자, 언약궤 빼앗겼죠. 约柜被夺走了。 이 지금 엘리 지금 두 아들 죽었죠. 而且以利的两个儿子也死了。 이런 재앙이 어땠습니까? 哪里有比这更大的灾殃？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사망한 거예요. 听到这个消息，以利也死亡。 엘리는 그냥 사망한 게 아니고 소리 듣고 충격받아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以利他的死亡是因为听到这个消息之后就倒下来。 일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一时以色列国家临到了灾殃。 그러나 여러분의 전도자의 한 명의 기도는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但是你们一名传道者的祷告能够阻挡所有的灾殃。 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看看会发生怎样的事呢?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 또 갖다 놨어요. 他们夺走约柜之后放在了大滚神庙。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是非利士人。 그러니까 그 아스돗 지역에 막 재앙이 많은 겁니다. 所以亚索都地区开始降下灾殃。 그러니까 다시 옮깁니다. 所以他们又把 이제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到加德。 가드 지역은 어디입니까? 这里是哪里呢? 골리앗 고향입니다. 是哥利亚的故乡。 그리고 가면 나를 쫓아간대. 거기 또 막 독종 재앙이 많은 겁니다. 他们以为放在那里就能好一些，但是又降下毒疮，还有灾殃。 사무엘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지. 사무엘 分明为此在祷告中。 기도 한마디 땅에 대한 사무엘이 언약궤 빼고 기도 안 할 리가 없지. 그 블레셋 전역으로 재앙이 막이 시작합니다. 一句话也不落空的撒母耳听到这事绝对不会不祷告的，而且在腓力士群地区开始降下灾殃。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시 돌아옵니다. 所以这约柜又被找回。 이때까지의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到这为止, 사무엘 他到底做了什么? 자, 최고의 기도에 응답받는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습니까? 蒙最高祷告应的 사무엘 他会什么都不去做吗?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这就是祷告. 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有很多人不知道祷告.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재앙이 물러가기도 하고요. 막 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当你们祷告的时候, 这样的灾殃会退去，也会降下灾殃，这样来回走. 자, 전도자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하니까 传道者正在享受多么大的祝福呢?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체 위기를 막는 겁니다. 兴起了米士巴运动，阻挡了以色列全体的危机. 예,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而且撇弃了所有的偶像. 이때 사무엘상 7장 13절이 나옵니다. 这时出现撒母耳记上7章13.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撒母耳活着的时候战争止息. 모든 위기를 막는 것이. 他阻挡了所有的危机. 기독 신자가 복음 알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를 알아야 돼요. 那基督徒领受福音之后，最先应该明白的是祷告. 많은 사람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 잘 모르는 거죠. 很多人认为祷告了之后没有立即到了应允，所以不能明白祷告是什么. 여러분, 만약 기도했는데 수군 달라 수군 내려오고 이리 오면 이리 온다. 이게 응답입니까? 이건 큰일 나죠. 如果我祷告求毛巾的话，毛巾就掉下来。求这个毛巾放到这边的话，这挪到这边。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거 지금 달라고 할 때 응답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当我要这个的时候，比起给这个会到来更重要的应允。 전도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재앙도 막고 위기도 막는 역사. 当传道者各位在祷告的时候，也能够阻挡灾殃，也能够阻挡危机。 전도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在传道者各位祷告的时候，发生怎样的事情呢？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神的话语会完全显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전쟁이 그치고요. 刚刚也说过是战争彻底消失. 7장 15절에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나라를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而且撒母耳记上7章15节, 当撒母耳活着的时候，用平安治理了所有的国家. 전도 위원회 헌신 예배지만은 여러분 오늘 전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今天是传道委员会献身礼拜，今天大家应该理解传道. 여러분의 현주소는 여기입니다. 你们的现住址是这里. 전도자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된 그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传道者的现住址是神的灵，是被耶和华的灵感动的地方.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 기도 항상 누리고 있으면 미래가 보여요. 当祷告到什么程度，只要常常享受这个祷告。 어떻게 보이는 건 막 연구하고 듣고 이게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보입니다. 会怎样看见呢？不是靠着研究，而是能够分明确实的看见。 이게 환상으로 막 귀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응답으로 보입니다. 不是靠着意象，或者是用耳朵听见，而是靠着 너무 정확하게 딱 와요. 意象能看见，非常.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와 전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你们一个人的祷告或传道，因着这个会发生这样的事.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那该怎么做呢? 막 24 기도하면 돼요. 只要24祷告就可以.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剩下的神会做工. 결론입니다. 전도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传道是改变命运. 여러분이 전도하는 여기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 버려요. 因着你们的传道，很多人个人的命运就会改变.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기 때문에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 버려요. 传道是见证基督的福音，所以家门的命运会改变.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전도는 심지어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传道甚至使国家的命运改变. 우리나라 여러분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어떤지 아시죠? 你们知道我国在进入福音之前是怎样的国家? 여기 우리 장로님도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在座的长老和长辈们都能知道. 형편없는 나라에서 나무 보고도 절하고 돌 보고도 절하고
형편없는 나라죠. 是非常落后的国家，看到石头，看到木头，都在跪拜磕头。 진짜 우리나라 복음 들어서 운명이 싹 바뀌 다른 나라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我国真的进入福音之后，国家的命运就彻底改变了。别的国家看到之后非常惊讶。 6.25 때 우리나라 왔던 군인들이 다시 와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우리나라 막 세계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봐요. 在625战争时期来曾来过我国的那些人，再来韩国之后就发现怎么能变成这么好的国家？ 복음 들어오면서요. 当进入福音之后， 우리 가문도 뒤바.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가문도 뒤바뀌고. 我们的家门也完全改变，我是体验了这个。 저는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는. 我是绝对不可能改变的人，但是靠着福音，为了传道，神改变了我。 이 응답을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의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 잡을 때마다 이 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어려움, 억울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미안할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 위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이 증거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재앙이 무너지는 운명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